센세이셔널. 바로 오늘 다룰 예술가인 존 커린이죠. 존 커린의 순자산은 1조 8,871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는 투자 수익이 아닌 오로지 그림을 팔아 번 돈이기에 더 크게 와닿는데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포르노 초상화가 존 커린을 부르는 말입니다. 커린은 마치 포르노를 보는 것처럼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그림을 그려온 화가인데요. 포르노를 해야 되네. 자극적인 그림을 그린 작가는 많았지만 커린은 이러한 성적 충동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았고, 예술은 본질에 대한 게 아니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그려내며 약 2조 원대의 자산을 구축한 예술가 존 커린. 여러분은 존 커린의 예술 세계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Keep it up for me. CEO. How the money comes in, the parade comes to town. Going down Broadway is a one-way street. Whichever way I go.